안녕하세요. 프리티 여러분, 프리티 고님들. 제가 오늘은 비가 그치기 전에 운치 있게 찍으려고 부지런히 네, 분갈이를 했는데 갑자기 해가 쨍쨍거리고 나네요. 우리 집 예쁜 아이들 자세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미니 발코니 정원을 또 다시 좀 이쁘게 꾸며봤어요. 지난번에 그 난원 큘러스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다 지고 꽃이 지고 이제 이파리만 남아가지고 옥상 위로 올렸고요. 또 이렇게 꽃, 예쁜 꽃과 다육이들을 이렇게 제가 이제 이렇게 분갈이도 하고 예쁜 꽃도 분갈이도 하고 해서 이렇게 또 미니 발코니 정원을 다시 정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럼 일단 한번 네, 문을 열었어요. 네, 다육이들하고 요 꽃, 버베나라는 꽃이에요. 네, 이게 꽃이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자꾸 또 올라오는 계속 꽃봉오리가 맺혀져 있는 버베나 꽃입니다. 이거는 제라늄인데요. 꽃이 다 지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이렇게 하나씩 두 개씩 꽃봉오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 하얀 꽃도 올라오고 있고 분홍색 꽃도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금색 꽃도 올라오고 있고 예쁘게 활짝 핀 날이 올 겁니다. 네, 여기는 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행잉 플랜트들이 있고요. 청금장, 방울복랑, 네, 요거는 바나나 체인, 네, 밑에는 장미허브. 네, 새가 많이 지저귀고 있네요. 네, 우리 아이들은 물이 여전히 잘 들고 있죠. 네, 제가 저녁 때 이렇게 스프레이로 여기도 한 번씩 온도를 조금 낮춰줍니다. 온도를 한 1, 2도 정도씩 낮춰주니까 아직도 이렇게 예쁘게 물이 빠지지 않고 잘 들고 있네요. 초인제 금이고요. 여기는 분땅 창들입니다. 깊은 창부터 소품 창까지. 이거는 미국 블루 라이트. 창들이 쪼르르 있습니다. 라이트 소인제금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네요. 소인제금 이거는 골드라벨 철화 아주 고사홍 이거는 많이 보셨던 라울금과 원조 방울복랑금이 아주 손끝에 물도 들어가면서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네요. 거리 내에서 요거는 오늘 분갈이해준 네, 크림티에요. 크림티 예쁜 분의 분갈이를 했습니다. 이렇게 또 다른 아이들 녹기랑과 을려심 이렇게 있고요. 쭉 볼게요. 예쁜 아이들 쭉 보겠습니다. 네, 그 밑으로는 이렇게 이제 꽃 피는 염자가 예쁘게 다글다글 달아주고 있고 이거는 버베나 꽃 꽃이 계속 올라옵니다. 이렇게 버베나 꽃 그리고 제라늄 꽃봉오리가 다시 올라오고 있죠. 네, 칼란디바 꽃입니다. 바나나 체인 분갈이한 아이들이에요. 네, 샬롯 웨스트 레인보우 네, 이건 문대리입니다. 꽃봉오리를 맺혀주고 있네요. 네, 파키포리아 이거는 릴리패드 네, 이거는 깃잎적성 학원에 심겨진 방울복랑과 큐빅 크로스트 네, 화이트 그린이까지 저기는 잘 안 찍어지네요. 네, 이렇게 밑에
다육이와 같이, 아, 오늘의 하이라이트, 야생화입니다. 제가 이렇게 야생화는 그동안에 많이 데려오질 못했는데요. 다육이하고 어우러져 있으면은 또 다른 매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갖고, 요거 1일초. 1일초 제가 요 항아리 화분을 구입해왔었어요. 그래서 구입해와가지고, 이렇게 1일초. 이렇게 한 8개 심은 것 같아요. 색깔별로 2개씩을. 하얀색 2개. 분홍색 두 포트, 또 빨간색 두 포트, 진분홍색 두 포트. 이렇게 해서 여덟 포트를 여기다가 심었더니 풍성하고 예쁘네요. 네, 여기다가는 골고루 심었어요, 제가. 사계국화, 요거는 이제 분홍색 꽃은 사계국화예요. 다 사계국화. 사계국화를 여기 한 네 포트, 한 포트, 두 포트, 세 포트, 네 포트 정도 심었고, 안에는 안개꽃인데, 아, 요거는 제가 무슨 국화 같은, 불국화 같은 건데, 이거 무슨 꽃인지 이름을 잘 모르겠네요. 요거 하얀색. 야생화 위주로 사계 국화와 안개꽃 1일초 이렇게 야생화를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항아리 화분에 심으니까 운치가 있어요. 네, 다육이와 어우러져서 이쁜 모습을 하고 있는 과연에. 네, 이거는 사피아나인데요. 사피아나 꽃은 처음에 데려올 때부터 이렇게 꽃이 별로 없었는데 우리 집에 와서 이렇게 꽃봉오리가 많이 맺어주고 많이 피우네요. 제가 이렇게 꽃을 예쁘게 피운 그 방법 나중에 한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 물을 주니까 이렇게 꽃을 많이 펴줬어요. 그리고 오늘의 또 하이라이트죠. 요거예요. 화분 언박싱 할 때 이거는 안 보여드렸는데, 이 화분에다가 이거 지금 흑법사를 심었거든요. 저기 환한 데다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다가 환한 데다가 이렇게 놓고, 환한 데다 놔도 잘 안 보이는군요. 이런 모습이에요. 화분은 이런 모습이고, 이런 큰 화분에, 대형 화분에 이렇게 흑법사 예쁜 아이를 한번 데려와 봤습니다. 비가 올 때 찍으면 더 운치가 있어서 비가 올 때 찍으려고 했는데, 아, 비가 어느새 그쳤네요. 얘는 이렇게 수국이 이제 꽃이 져가지고 제가 이제 꽃대를 좀 잘라줬고요. 수국 여기 옆에서 또 나오고 있네요, 꽃이. 네, 여기 밑에 또 자구도 이렇게 또 나오고, 잎도 이제 카네이션도 계속 피고지고 합니다. 거의 5월 말일인데, 5월 그때 초순에 사온 건데 계속 이렇게 분갈이를 잘 해주니까 계속 피고지고 예뻐요. 카네이션 봅니다. 짜자잔. 제가 여기를 원래는 이게 스킨답서스를 제가 수경 재배를 했었는데요, 좀 한번 분위기를 바꿔봤어요. 이걸로 아이비예요. 아이비. 에이비도 수경재배를 해도 좋은데 저는 그냥 이렇게 화분 흙채로 저기다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분위기 있는 거리 화분에 이렇게 에이비를 걸어봤고요. 그리고 옆에도 또 이렇게 스파트 필름, 금전수, 이건 해피트리, 해피해피 해피트리 행복나무예요. 스파트 필름 초록이, 스파트 필름 변이종. 예, 이거는 고무나무고, 가재발 선인장이에요. 이거는 12월에 피는 가재발 선인장이고요. 요즘에 피는 거는 개발 선인장이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쪽에 미니 발코니 정원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제가 아침에 커피 한잔 하면서 감상하려고 이렇게 미니 발코니 정원을 꾸며봤어요. 이 사피니아 꽃도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옆에서 영양제를 줬더니 이렇게 잘 올라오고 있어요. 예쁘죠? 사피니아 꽃. 정말 저는 이거 사피니아 꽃은 거의 매년 사는 것 같아요. 요거는 진짜 관리만 잘하면 겨울 직전까지 꽃이 계속 피고지고 해요. 여러분은 이렇게 예쁜 아이들 분갈이도 하고, 또 오늘 또 이렇게 미니 발코니 정원을
재정비를 해보면서 이제 하이라이트 네, 야생화와 어우러진 분위기 있는 운치가 한층 더해진 꽃 보시면서